오늘은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산딸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딸나무는 박딸나무와 들매나무 등의 이름이 있으며 국내 9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방망이는 귀신도 때려 잡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그 단단함이 쇠붙이 못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망이와 홍두깨를 만드는데 줄곧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큰 특징은 가을에 나무에서 딸기와 같은 열매가 열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꾸지뽕 열매와 복분자를 닮아 산에서 나는 산복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미는 달고 평하며 간과 비, 대장에 들어가고 야여지라는 약재명을 사용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사포닌과 리그난, 키니네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산딸나무 키니네 성분을 추출해서 부상병들의 진통과 해열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체력과 원기를 보충하는 자양강장제로 쓰기도 했으며, 옛 고서에는 부러진 뼈를 잘 붙게 해준다 하여 골절상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방에서는 산딸나무의 꽃과 열매는 호흡기 질환을 이롭게 하고 뭉친 어혈을 없애며 무더운 여름에 지친 정신을 맑게 하여 식욕을 증진하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경희대학교 항종양 실험에서는 산딸나무 리그난 성분이 결장암종과 간세포 암종에 대해서 높은 세포 독성을 보여 항암치료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는 암세포의 세포자 멸사의 유도를 촉진시키면서 면역조절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생성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으며, 백혈병에도 유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 폐암과 유방암, 전립선암의 세포 증식을 강하게 억제하며 꾸준히 복용하면 발암이완성을 현저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생리활성 물질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각각 53%와 77%의 높은 저해력을 보였고, 항염 증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34%의 염증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딸나무 추출물은 항산화활성과 체내 염증 제거, 통풍 억제, 당분의 억제 등의 신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항암 치료와 염증 제거에는 꽃과 열매를 달여 먹으면 되고, 경희대학교에서는 잎에서 갈산과 이소케르시트린 성분이 높은 면역 및 항체 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잎도 함께 약재로 쓰시면 좋습니다. 다음 산딸나무는 흰머리에 관한 티로시나아제 억제활성이 최고 77%로 매우 높게 나타나 흰머리와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의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효소이고, 이는 두 개의 멜라닌 합성 반응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멜라닌은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색소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즉 멜라노사이트의 활성도 및 색소가 점차 감소하면 모발노화로 흰머리가 자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딸나무는 티로시나아제를 77% 억제 및 멜라닌 색소 증가로 머리털이 잘 빠지지 않게 탈모를 예방하거나 머리털을 검게 하고 길어지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주름 개선 효과도 높게 나타나 노화 방지와 여드름, 골다공증, 호르몬 치료, 탈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딸나무 부위 중에서 티로시나아제 억제활성은 꽃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니 꽃을 채취해서 달여 먹거나 환제로 매일 응용하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민간에서 산딸나무 꽃과 열매로 만든 담금주는 꾸지뽕과 복분자 못지않아 천연강정제로 원기를 회복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소를 만들어 먹으면 뱃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지고 속을 매우 편하게 해주면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산딸나무는 꽃과 잎, 줄기,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쓸 수가 있고, 꽃은 한두 송이씩 뜨거운 물에 매일 달여 먹으면 됩니다. 발효시켜 먹을 시에는 벌꿀이나 설탕을 1:1이나 1:2 정도로 배합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두고 2-3개월 후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산딸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살이 금방 오르게 되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